기도드립시다. 무소불능하신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변치 않으시고 글자 그대로 다 이루시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야곱의 집을 다시 일으켜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나이다. 오늘도 다윗의 왕국 동방역사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세일 역사가 온 세계를 뒤집어퍼 알곡을 모아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이루시나이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오니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왔고 지금 되고 있나이다.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또 빛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천년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은 인간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입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문장이 과거사로 됐지 않습니까? 이사야 당시에 여기 스불론 납달리 땅은 이방입니다. 솔로몬의 우상제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밤에게 열지파를 줬어요. 그때 이방이 됐어요. 그게 예수가 태어나서 갈릴리 빛을 비출 때는 이때가 900년 전입니다. 900년 동안 멸시를 받았어요. 사마리아가요. 갈릴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수가성이 사마리아요. 여기 열지파요. 그런데 예수는 유대 예수요. 그래서 전도해서 만나지 우물가에서 12시에 그 여자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유대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우리 사마리아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당신은 나한테 말을 합니까? 그렇게 했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자, 신약성경의 역사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올 때의 사건들. 그러면 전에 일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버림받아서 고통받았어요. 900년 동안. 이제 흑암이 없어진다 했어요. 그게 열지파는 흑암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마귀한테 붙여버렸어요. 그 솔로몬 왕의 죄로 이게 아담의 죄지요. 육체가 고통이 죽음의 고통 사망 고통이요. 그 하나님 흑암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이게 이 세상 밤이 아니고 영적 밤을 가르칩니다. 흑암. 그래서 우리는 흑암과 싸우는 예수님의 기독교인데 흑암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담 해안은 흑암에 빠졌어요. 뱀한테 뱀이 흑암의 주관자인데 그래서 죽었어요. 죄값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흑암에서 건져주려고 오셨어요. 그 출발점이 갈릴리요. 이 9장 1절, 2절, 3절이 이 기독교 탄생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예, 빛도 어둠도 만들었는데 적당하게 사용해요. 택한 종들은 빛을 주고 불택한 자에게 어둠을 줘요. 그 어둠에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빛을 좋아하지요. 해를 바라보면은 이름이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열매 많아요. 씨가 많이 맺혀서요.
그 이유가 뭐요? 뭘 봤어요? 해를 봤어. 해 안 보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바라기. 예수가 빛인데 예수만 바라보면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마태 13장 보면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밭이 네 가지 밭입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비유로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너희는 이 말씀 알아야 되지만 저희는 바리새교인들은 비유밖에 할 말 없어. 지금 알았다면 큰일 나.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해석을 해줬어요. 길가 밭은 내가 복음의 씨인데 나를 따라오다가 길가 밭에는 새가 주워 먹어. 돌짝 밭에는 싹이 났어. 그런데 돌이 있어서 뿌리를 못 박아. 햇빛이 뜨면 말라 죽어. 가지 밭은 돈이 눈을 가리워서 재리의 유혹으로 열매를 못 맺혀. 옥토밭은 100배, 60배, 30배 열매입니다. 설교해 주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4분의 1. 그렇게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안 되고 옥토밭만 열매가 되는 게요. 오늘 또 새일교회 와도 옥토밭만 천리매 되지요. 그 나머지는 안 돼요. 돈이 앞에 막혀서 주님 일 못해요. 주님 거 다 떼먹고 형제들 돈 떼먹고 재리에 욕심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게 자기 살길인 줄 알아 사기치고 그 사람은 세실에 못 가요. 어떤 분 그럽니다. 아 초막절 되면 다 고치면 돼. 고쳐도 되는데 그런 사람 안 고쳐줘. 해만 바라보다가 넘어지면 고쳐주지. 아직 해를 안 보는데 뭘 고쳐줍니까? 해를 보고 따라가다 실수가 있어야 넘어지지. 이렇게 주지. 아예 복음을 버리고 지 맘대로 사는데 뭐 고칠 게 뭐였습니까? 벌써 끝났는데. 이 복음이요. 인간이 불완전하지만은 최선을 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 죽도록 충성하면요. 주님이 힘이 모자라면 힘 주고 고쳐주고 하지만은 아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뭐 주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모든 식물은 이 땅에 빛을 받고 삽니다. 열매 맺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있으니까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진대. 나도 만난 좀 나가서 한 시간 햇빛이 쫄라가니 그것도 잘 안 돼요. 한 시간 나가서 햇빛이 쪼세요. 햇빛에서 비타민 D 있대요. 햇빛을 딱 바라보고 웃어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들어온답니다. 육신의 몸도. 그 영적으로 이 성경이 빛인데 이 빛을 다 받아야 돼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헤레븐 여자가 나와서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 이 빛을 다 읽고 듣고 받아들이면요. 그 빛의 역사로 열매가 되는 게라요. 예? 뭐, 나락을 심으면은 쌀이 나와요. 햇빛이 맞는 거죠. 나락 자체는 아니죠. 예. 햇빛이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는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자, 성경이 빛이 세 번 비치는데요. 자, 아담이 살 때 에덴 동산에 동방의 빛이 6일 동안 비쳐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었는데 뱀이가 삼켜버렸어요. 그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빛을 준다, 복을 준다, 너의 씨로 천하만민 복받는다. 약속된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가는 데는 누구같이 가느냐? 모세같이 간다, 다윗같이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9장에 다윗이 나오는데요. 7절에. 그 구약은 약속이에요. 주신다는 약속. 근데 4천만에, 4천여만 없었다고요. 그 빛이 두 번째 빛이 갈릴리 큰 빛이에요. 첫 번째 빛은 창조빛. 예수가 딱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인데요.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라 이 사람이 세상 제일 넘어진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사야 9장대로 갈릴리에서 큰 빛으로 비춰졌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 안 한다고 요한복음 1장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갑니다. 어디로? 세계 만방으로.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이 유다의 본 자손들은 못 쓰겠다. 잘라버리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 불러들인다고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다 끝까지 왔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 재림이 뭐냐? 이 9장 4절에 기도원 군대가 나와야 돼요.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 뽑아내는 것이 왕권이요. 구원이 아니고 왕권이요. 그래서 고르고 뽑고 시험을 쳐서 남은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의 징조가 네 가지인데요. 이거 기억해 있습니다. 자, 유다를 통해서 왕국이 세워집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습니다. 용을 잡습니다. 유다가. 그 다윗이 유다지파고 예수도 유다지파, 수르바부터 유다지파입니다. 총독입니다. 용 잡는 사명을 줬습니다. 다윗에게, 예수님에게,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는 사도요한에게. 이 성경이 용 잡는 책인데 새 시대를 다시 세웁니다. 그 7장에서 자 유다와 아하스 때에 아람 에브라임의 두 나라가 동맹에 치고 들어왔지요. 근데 아하스가 벌벌벌 떱니다. 그 금을 가지고 아수르 보내서 원수목을 잘랐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65년만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부지깽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안 구합니다. 구하라 해도. 근데 하나님은 친히 줍니다. 네가 안 구해도 너는 네 갖게 가라. 나는 내 할 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저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할 아들 놓으면은 이름이 임마넬이다. 그 성탄절이죠. 그럼 대한민국의 원수 북한과 중공을 망한다는 징조, 이긴다는 징조가 성탄절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탄절이 어제요 오늘이요.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처녀 몸에 태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줬어요.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의 원수는 이미 이겼다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겼다. 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징조 보니까. 그 다음에 8장 18절 보면요. 두 번째 징조가요. 이사야 두 아들. 이사야하고 이사야 두 아들이 여기 예표와 징조라 했어요. 징조와 예표. 자, 18절 봅시다. 8장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나는 이사야. 이사야가 준 자녀가 누구요? 스알야스, 마에선, 하스바스.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는 뭐요? 징조. 앞으로 될 것을 미리 보이는 게 징조요. 징조. 그 처녀가 아들 낳았어요. 근데 언제 낳았어요? 750년 후에 낳았다고요. 이사 예언 받고. 그럼 이사 예언 받고, 이 8장 18절은 2700년 후에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 순회 재단이. 이 징조입니다. 우리 재단이 징조요. 예? 자, 처녀가 아들 낳고 또 징조지요. 임마누엘이가. 그럼 임마누엘 날개를, 건세를 받은 13, 4세 대표도 징조란 말이죠. 언제 징조입니까? 재림 때 징조란 말이요. 그럼 7장 14절은 초림 때. 초림 때 예수님이 처녀 몸에 났는데, 유다의 원수 없을 징조라면은, 그분이 재림할 때 징조는 뭐냐? 두 증인의 건세를 주니까 순이 나오더라. 그 이사의 아들이 둘인데, 예표와 순. 그래서 징조와 예표가 된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집에서 아들이 둘 태어나요. 사명 아들이요. 육신 아들이 아니고. 근데 구약에는 포면적일 때는 육신 아들이에요. 그 이사야가 동침에서 아들 낳았어요. 이름도 지어줬어요. 마엘살하스바스라고. 이게 통역문자요. 그럼 이날까지는 임마누엘 할렐루야가 통역문자인데, 앞으로 이제 5개월 되면요. 세계 통역문자는 마엘 살랄 하스바스가 있어야 주님 만난다. 그 말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만대를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것을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시편서와 모든 예언서가 주님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뱀을 만든 예수님이 뱀을 쓰고는 잡아요. 그렇게 불택자는 뱀을 주고 택자는 예수를 주고. 그럼 여러분 뱀의 종이요 예수 종이요? 예? 예수 종이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일곱 명을 줘요. 11장 가면 뿌리의 가지에게. 근데 뿌리의 가지가 안 된 사람은요 잠자는 신을 줘요. 잠자는 신이 29장 10절이 있어요. 다윗의 왕국 슬프다 아리엘. 아리엘을 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줘요. 잠자는 신을 줘요. 그 다음 결론에 66장 4절에 말씀이 안 떨면은 유혹을 줘요. 그래서 영이 피곤해요. 영적 흑암입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그 영이 피곤하면 육신도 피곤해요. 육신이 노동하면요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많이 자야 되고 피곤을 풀려면은. 근데 영은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영적 전쟁이 신앙생활인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성경이 거리가 멀어지고 빛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맛이 없어요. 성경이 꿀맛이 나야 되는데 달진 않아요. 다음 세 번째 징조는 37장에 아수르가 유다를 치고 돌아서 그때가 히스기야 왕 14년이죠. 그 히스기야 14년이 우리나라의 영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14년입니다.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21장, 22장, 23장 읽어보면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에 6.25 때 된 일, 군사혁명, 유신정권이 나와요. 그 24장은 뒤집어 엎어요. 근데 구약 때는,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의 신하가 엘리야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22장 보면요. 정권을, 왕을 엘리야김으로 삼작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엘리야김은 왕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지. 그렇게 종말을 벌써 예언해 두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이사야가 기도했지요. 하룻밤에 송장됩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징조를 줬어요. 아수르가 망하는 징조가 금년에는 스스로 낙을 먹고 제2년에도 먹고 3년도 먹고 4년부터는 계속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5년부터 풍년이 왔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자, 61년도 육군 소장이 요즘 박정희 대통령 그 저 사과를 박원순 시장이 공개하더라고요. 그 별 두 개 딱 붙었죠. 군복에. 못 봤어요? 봤어요? 별 두 개가 뭐요? 소장이에요. 별 하나가 뭐요? 준장이에요. 별 세 개는 뭐요? 중장이에요. 네 개는 뭐요? 대장이에요. 그럼 박정희 소장이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했을 때 건축 차고 혁명했다고요. 거기 60년 5.16 군사혁명이. 그 61년에서 정권 잡았는데 14년이 얼마요? 60일 더하기 14. 네? 75 맞지요? 그럼 75년부터 풍년 났지요? 대통령이 농림부 박사들을 보내서요. 인도네시아 따뜻한 지방에 너희들 가서 별을 품종을 개발해서 신품종 만들어와. 무조건. 그 연구해가지고 통일뱃살 만들어와서요. 예? 그때 내가 임평에 있었는데, 아, 통일뱃살은요, 키가 작아요. 옆으로 퍼져요. 막 땅이 안 보여요. 나락에 자라나면요. 근데 씨가 얼마나 많이 맺는지, 막, 나락에 막 꽉 차는 거요. 근데 잘 떨어지는 게 지금 문제야. 손만 대면 떨어져. 근데 들쥐가 많이 먹었지. 그래서 그때, 추수해서 수멸하는데 소출이 너무 많이 났어요. 막 배나 드나서 소출이. 그래서 정부에서 배를 사들였는데 농창고가 없어요. 농창고가 차고 넘쳐가지고 할 수 없이 운동장에다 야적장에다 쌓아놓는 거지. 촥 쌓아요. 피라미드 같이. 그렇게 뭐 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쥐가 많으니까 고양이도 살판났다. 응? 고양이가 살판났어. 쥐를 잡아먹으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그 후부터는 창고에 집어넣었지만은 75년부터 지금까지 흉년이 들지 않았어요.
항상 가을에 추수하면은 3,800만 선. 먹고 남아요. 그죠? 먹고 남은 쌀이 5년 쌀이쯤 있어요. 그전에는 북한에 줬는데 안 주니까 더 많아. 그렇게 막걸리 만들어 먹고, 뭐, 쌀과자 만들어 먹고, 쌀 라면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도 쌀이 많아. 또 외국 쌀도 싼 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정부 농림부 장관이 골치 아파. 농민들은 쌀 값을 달라. 쌀은 많이 남아있는데. 어떡하냐, 이게요. 그렇게 농사 짓지 말라. 너네 나무 심어라. 나무 심어. 그 시골에 나무만 심었어요. 농사 안 지어요. 또 농사 지어도요. 나라 쌀값을 줘요. 국가에서. 그래서 땅 있는 사람은 그 직불금 하면서 직불금 돈 받아가요. 많이 받아가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사야 37장에 징조요. 징조. 유다 땅에 징조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 바깥에 사람은 뭐 못 들으시면 못 믿지만은 들은 사람도 안 믿어져. 그거 안 믿어지느냐? 어둠이요. 이 성경이 빛인데 안 믿어지면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둠에 빠지지 말라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햇빛이니 나만 바라보라고, 그 태풍이 불어도 자빠져도 햇빛만 보면요, 자빠져도 열매 맺혀요. 가을에 가봐요. 나라가 자빠져도 열매 맺죠.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굴 속에 나무 밑에 있는 곡식은요, 해를 못 받기 때문에 열매가 잎은 무성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영이 자라나야 돼요. 그 마귀란 놈은 대적자인데 가만히 두질 않아. 막 가서 찔러요. 열매지 못하게. 상처가 많이 나요. 그래도 햇빛이 강하니까 가을에가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이요. 그럼 네 번째 징조는 38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이사가 와서 당신 죽으니까 유언하세요. 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울고 벽을 바라보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살아왔는데 왜 나보고 죽으라 갑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보고 알았다. 그럼 15년 더 살려줄게. 그래서 14년에 죽는데 플러스 15 하면 얼마요? 29지요. 그럼 히스기야가 왕이요. 몇 년 있었어요? 29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할 때가 돼도 하나님이 징조를 줘가지고, 그래서 해시계가 아하스왕의 때 쓰던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물러갔어요. 시계는 앞으로 가잖아요. 뒤로 갔어요. 그게 징조예요. 자, 처녀행태는 북한과 중국에 하는 징조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입만에 날개를 펴준 것은 이사야하고 이사야 두 아들이 징조와 예표요. 8장 18절. 세 번째는 37장에 히스기야 13년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이긴다는 풍년 징조. 그 다음 유다가 망하는데 15년 더 살린다는 징조. 시계가 뒤로 돌아갔다. 네 가지. 다 기억하시죠? 못해요? 그럼 못하면 공부하시오. 찾아가지고. 그 9장이 이제 왕국 건설인데, 이방에 창성한다. 이미 만들 정해놨어요. 이 하나님 구속론은 사람이 모릅니다. 끼어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41장에 동방에 고레스 나갈 때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선언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누가 막겠냐? 못 막지요? 그래서 베사살이 70년 만에 죽고, 고레스가 수르바벨 돌려보냈다고요. 이게 동방역사예요. 그 빛이 세 가지인데 창조빛, 아담이 받았는데 빛을 뺏겼어요. 죽었어요. 그다음 갈릴리 빛이 예수가 왔어요. 이게 영원구원의 큰 빛이요. 그 2000년 동안 비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은 4절에 기도원의 300명 봉합불이요. 이 빛이 비치면 북방 무너지면 새시대 갑니다. 자, 1절 다시 봅시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우리 한국은 마지막 피태 사명 국가이기 때문에 5천년 동안 어둠에 고통받았어요. 전쟁이 930번 났고, 침략이 있어 일본의 침략, 공산당 침략, 이렇게 어둠에서 이렇게 막 덤벼들어요. 그런데
기도원금 나오면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 어둠은요, 빛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가 기름을 옮겼기 때문에 흑암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대를 보냈어요. 다윗은 빛이에요. 예수가 빛이에요. 스룹바벨의 빛이에요. 아무리 흑암이 와도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빛은 망하지 않아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못 이긴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어둠은 빛을 못 이긴다. 맞습니까? 예,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마귀는 예수를 못 이깁니다. 예? 이 세상은 성경을 못 이깁니다. 성경의 빛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가 솔로몬의 범죄로 잘려나갔지만은 하나님은 긍휼 자비를 베풀어서 나는 여기서 왕국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땅에 멸시를 받았는데 900년 동안 후에는, 후는 뭐요? 전은 뭐 후는 뭡니까? 일제로 전이 뭐요? 예수 오기 전, 예수 오기 후, 예수가 기준이요. AD, 예? AD, BC, AD. 예수 전은 BC고 AD는 예수 후인데, 전에 예수 오기 전에는 사마리아가 개같이 취급받아, 개같이.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인사도 안 해. 근데 후에는 거기가 역사났다. 그래서 마태 4장 17절에 예수께서 어디서 천국에 왔다, 어디 가서? 여기 스불론 바닷가에 가서. 마태 4장 사도 봅시다. 응? 마태 4장 보고 가요. 응? 마태 4장에 예수님이 복음을 어디서 지냈느냐 하면요. 응? 성경대로 응? 하셨다고요. 마태 4장 12절에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세례요한이 잡혀갔어요. 예수 지난다고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갈릴리 맞죠? 갈릴리? 갈릴리가 그 갈릴리요. 이사 9장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맞죠? 있어요. 그야 9장 1절에 똑같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이방 길과 이방에,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 갈릴리 맞죠? 그럼 본방은 어디? 본방은 이방의 갈릴리. 본방은 어디요? 유대지. 그 유다는 좀 권력이 도도해, 교만해. 아, 우린 본방이야. 그래서 이 이방 갈릴리라고 인사도 안 해. 이 개 같은 거 하고. 그게 수화성 여자 맞죠? 예. 하나님이 택해줘도 하나님을 버리면요, 귀신이 와서 왕이 돼요. 오늘 기독교 예수님 피로 샀어요. 그래도 교만해서 귀신이 들어서 따부시 사는데, 이거 이방보다 못해요. 이방은 앞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예? 이방은 오게를 많이 돌아요. 근데 기독교는 쫙 쫓겨나야 돼. 왜? 교만해서. 마음으로 내가 최고라.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 친구요? 예? 예수님이 누구 친구라고요? 바리새 교인들 친구요? 죄인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요. 그래서 바리새 교인들은 우린 죄가 없으니 예수님 절로 가세요.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야, 그 말이에요. 그러게, 갈릴리는 하나님께 쫓겨나서 버림받았지만은 유다는 남았는데도 교만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종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열두 지파 중에 갈릴리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예언 때문에, 그 예언 이사야 9장 때문에. 그럼 종말은 해돋는 동방에서 새일 창조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장소가 필요, 장소가. 베드로가 왜 갈릴리 고기 잡았어요? 사명자요. 천국 예수보다 사명자인데 그 가야 예수 만나. 그게 지리학적으로 딱 맞춰놨어. 그럼 우리 동방 역사도 사명 맡으면요, 예표종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뭐요? 예수라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빛이 십자가 빛이요, 예수의 빛이요, 메시아 빛이요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서른 살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그런데 유대인은 회개 안 해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요, 응?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교인들 대제사장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 세리와 창기와 다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 하고요. 소득의 십일조를 바치고요. 잘하지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세리와 창기는 성전에 가서 얼굴을 못 들고 엎드려서 죄인이도 소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용서했다. 그 누가 용서 구원받았어요? 세리와 창기가 구원받고 바리새교인들은 회개를 못해서 용서를 못 받았죠. 지금도요. 바리새교인 잘했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교만해서. 난 다 됐다. 난 구원받아놨다. 아니에요. 영혼구 받아도 육체구원 받으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나는 앉은 죄가 없습니다. 내 속에 선악과가 차고 넘칩니다. 나는 완전히 죄받칩니다. 난 죄 등을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지요. 나는 너보다 거룩한데 저 뒤에가 너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해 하면요. 그 사람 끝났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예? 가까워? 그럼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요? 그럼 예수 닮아줘야 돼. 긍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예? 사랑을 줘야 된다고요. 미워하고 원수를 맺으면요, 독사새끼요. 그래서 갈릴리 빛이 가도 유대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 필요 없다는 게 요한복음 8장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진리를 알아.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그때 받아쳤어요. 진리 필요 없다.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렇게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은 내가 봤는데 너하고 질이 다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2000년 전에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봤느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게 당신은 귀신들 믿기 확실하지 않느냐. 네 나이가 이제 서른 살인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봤다고 그게 말입니까? 세상 이치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엉터리야. 예? 하나님 말씀으로는 맞지 않아요. 예수는 영생이지 출생이 없어요. 예? 예수가 태어난 것은 그때 한 살이 아니고 영원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몰랐다 이 말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은 사람이 연구 못합니다. 모릅니다. 외워도 모릅니다. 유대인들 지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주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 버린 지가 옛날입니다. 마태 8장에 버렸어요. 본 자손 쫓아냈어요. 그러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을 외우면서 선지자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했어요. 네? 그 사실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스룹바벨 세일 반대한 사람 많아요. 소경이요. 그럼 갈릴리의 빛이 비친다 했는데 소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니엘 9장 25절같이 69일에 왔어요. 그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 자기 백성이 죽였지요? 우린 이방인데 구원 받았잖아요. 자, 2절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우리는 과거에 이 마귀 흑암에 속했었어요. 우리나라 이 복음 갈릴리 빛 받으니까 130년밖에 안 됐어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지은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이 말씀이요. 예언이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미 됐다고 했거든요. 응?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셨느니라. 그 과거사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 문장이. 앞으로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면 미래인데 하셨는다 이미 과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이미 성취된 것 같다는 것이에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보세요. 예수님이 나라 세우라는데요. 갈릴리에서 출발했어요. 창성케 하시며 이제 마음의 나라, 마음의 천국, 몸의 천국, 땅의 천국 세우는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농부는 농사질 때 가을이 기쁘지요. 씨부릴 때는 괴로워요. 힘들어. 탈취물을 나누는 때 전쟁에 이기면 좋지요. 탈취물을 뺏어와요.
즐거움 같이. 그럼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농사꾼이 추수할 때 기쁨, 전쟁하는 사람이 원수 이기고 원수 노획물을 뺏어오는 그 기쁨 같다.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갈릴리 빛을 받으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겉은 핍박받아 괴롭지만 마음은 즐거워.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찬송 나오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옥에 갔어요. 기뻐요. 막 찬송 부르니 옥에 막 흔들려 옥문이 열려요. 그 다음 4절은요, 재림인데요. 재림의 빛은 군대를 검열해야 돼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명예와 이 아담의 선악과로부터 우리 어깨가 무거워요. 원죄 때문에. 그 어깨 채찍과 그리고 우리는 만날 원죄 때문에 죄짓고 매맞아요. 그 압제자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에 나가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사기 7장에 북방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혀요. 이스라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이 가서 이겼어요. 300명 군대 모아서 이겼어요. 3만 2천 명 안에 돌아보내고 300명 뽑아냈어요. 자,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가복과. 그러면 주님 재림 때 이제 나팔 불고 대접 쏟을 때 계시록 8장 16절인데 피 묻은 복장이 이 3차 전쟁, 아마겟도 전쟁인데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그 이 지구는 불타야 돼요. 강대국도 불타야 돼요. 약소국도 불타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불탈 때 사는 길은 기도원 군대가 돼야 돼요. 자, 갈릴리 빛이 올 때는 영원구원이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어요. 근데 재림 때는 계시록 들고 나가고 철장 옷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 군대는 무기가 뭡니까? 항아리요. 봉합불이요. 나팔이요. 세 가지. 우리 몸은 항아리요. 우리 속에 예언의 등불이 들어가야 돼요. 증인 건세. 그 다음 나팔 불면요. 소리 내면요. 북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는 한 아기가 그 갈릴리 빛이 아기로 왔어요. 창조자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 7장 14절 천의 몸에 아기로 임마누엘 태어났다. 그분이 올 때 날개를 펴준다. 8장에서 아수로 올 때 날개 펴준다. 그 날개가 이사 두 자도 순의 역사다. 그럼 한 아기가 우리에 났다. 자, 난 지가 2015년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약속대로 69일에 천의 몸에서 갈릴리에서 이사 11장 이시의 족보에서, 예?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예수님이 이 땅에요 정치하러 왔어요. 정치. 어깨는 계급장 다는 걸 계급장. 응? 계급장을 모자에 달고 어깨 달고 다니죠. 응? 어깨 정권.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 이름이 다섯 가지 나오는데 기묘자라. 응? 기묘란 말은 아주 신비하고 오묘하다. 이분은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 아니다. 기묘자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에 18절을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지요. 밭에 일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마노아 씨, 당신 내년에 아들 하나 주는데, 아들 하나 놓는데 그 아들 포도주 독주 먹이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하나님이 사사로 쓰려고 보내준다. 그러니까 마누아가 당신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내 이름은 기묘요 했죠. 그러면 예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예수 영이 마누아에게 와서 삼손을 준 거예요. 그럼 인정받은 사사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마귀를 못 이기고 불나체 잡혀가서 거기서 살인체로 살았다고요. 그 눈 빠지고, 응?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라 했는데 기생 드릴다에 무릎을 놓아가지고 자꾸 조르니까 그만 알려줬어. 내 머리에 힘이 있는데 자르면 힘 빠진다 하게 잘라버렸어. 예? 그 힘이 빠져서 불의 군대들이 삼손이 잡아다가 막 이제 풀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에서 뱃돌 돌리고, 응?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 정말 잘못해서 삼손이가 자기 사명하지 않고, 응? 불에서 이제 따라와가지고 망신당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힘을 줬어요. 그리고 극장을 무너뜨리고 3,000명이 죽었어. 그래 돌아왔어.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삼손이 나오죠. 순교자 믿음장이요. 삼손이 나온다고요. 우리 볼 때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은 만들 정할 때에 인간은 마귀를 못 이긴다 보여준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담부터 아담까지 4,000년 동안 첫 아담은 마귀를 못 이긴다. 두째 아담은 이긴다. 그거예요 결론이. 그 구약 사람은 모두가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다 속았고 다 범죄했고 다 죽었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 나라는 안 죽는 나라, 죽어도 사는 나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육이 죽어도 살아. 부활. 살아서 믿으면 영혼이 안 죽어. 그 살아서 믿는 교회가 오늘 계시록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흑암을 보내요. 그렇게 계시록 9장에 58년 3월 18일 날 흑암이 나와서 해와 공기 어둡게 했어요. 그 기독교는 다 흑암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쓴 걸 달다. 빛은 어둡다. 악은 선하다.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현재 사건이에요. 이 성경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이지 다른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이 김모자 맞죠? 모사입니다. 모사. 응? 모사. 모사는 깨를 내어서 남의 일을 잘 되게 하는 자가 모사요. 응? 모사. 남을 잘 되게 하는 모사.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계셔. 전능하시고 영원히 계신 아버지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근데 아버지 나하고 똑같다. 그런데 아버지 나보다 높다. 인자로 왔을 때 높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삼위일체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평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사야 동시대 소선지 미가는 5장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사마리아 나사렛 동에 살고 있어요. 외국에. 응? 유다가 아니고 딴 나라 살고 있어요. 북쪽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75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딱 점을 찍어놨으니 거기서 태어나야 성경이 성취되는데 요셉은 모른단 말이에요. 응? 자기 몸 안에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응? 마리아가. 어디서 출생할 것도 몰라. 그렇게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를 격동을 시켜서 천하에 로마 정치 천하에 호정령을 내리라. 인구 조사하라.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베들레헴을 찾아갔다. 거기서 해산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지구가 넓어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 러시아가 나왔어요. 일곱째 머리가. 이 동방수륩바벨 제단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머리돌 주고 머리돌 다림줄 주고 인을 주고 머리돌만 내놓으면 무슨 산이 평계가 돼요? 태산이. 스가랴 4장 7절. 이미 75년도 우리 제단은 이긴 제단이에요. 그런데 용을 잡을 때까지는 용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용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하신 몸이 용에게 빌려주지 말라고요. 수륩바벨을 도와주고 서로 빨리 같이 재단 기둥이 돼가지고 싸워야 되지. 응? 자꾸 남의 말 듣고 남의 보는 걸 보고 듣고 하면요 죽습니다. 죽어. 응? 이 11장 가면 답이 나와요. 뿌리의 가지는 봐도 들어도 말 안 한다 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근데 성령 역사람은요 말 하나만 못 견뎌. 말해야 밥맛도 나고 말해야 기분이 좋지 말 하나만 찝찝하게 잠도 안 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의 잘못 보면 말하죠. 죽었다는 이제. 죽었다. 하와가 왜 죽었어요? 뱀 따라가서 뱀 주는 걸 보고 야! 선악과 먹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안 따라가야 되는데 여자가 약해서 따라가서 선악과를 쳐다보니 먹음직, 보암직, 탐수는 그 죽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전쟁입니다. 에덴 뱀과의 전쟁이 오늘 용과 전쟁인데 용은 성경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머리 아프다고. 그 성경 덮어놓으면 용의 하수이 돼가지고 오늘
소련, 공산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응? 타협주의, 전부 용의 지배받아가지고 육자벽이 된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크게 세우고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한다. 그래서 천년시대, 무궁시대 이거 어떻게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손대지 마세요. 이 성경에 손대지 말라고요. 당신이 하신다고. 열심히. 열심히 이사야 세 군데 나와요. 응? 자, 아수르 망한 것도 여호와 열심으로. 62장 왕권도 여호와 열심으로. 여호와 열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37장 32절에 여호와 열심이죠? 62장에 여호와 열심. 8절은요, 이렇게 예수 왕국이 이 설계도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딴짓해, 딴짓. 딴 길로 가, 아담같이. 딴 길로 가요. 그래서 8절에, 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두 지파가. 그런데 예수를 죽여서요, 아는 게 아니라 대적이 돼가지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려라 하도다.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의 만행이요, 교만이요. 예수님 가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없어도 잘 살아요. 배척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배척당했어요. 예? 자기 백성이 분명히 자기 왕을 영접해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기가 막혀서 예수를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귀신이요, 예수요. 예? 근데 요한복음 8장 10장 보면요, 예수는 귀신들을 미쳤대요. 착각했죠.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느신의 대적, 느신이 아람이죠. 중공이 중공, 느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그렇게 예루살렘 유다에 북방에 들어온다는 게 대적이요, 진도 막대기가. 그러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심판인데, 그때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도 막대기를 써요. 그래서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오늘 세계는 다 연합이 됐어요. 거지 통합이 됐다고요. 그래서 애굽도, 남방 자본주의도, 북방 공산주의도 전부 세계 복음화 운동 하나가 됐단 말이죠.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자, 다윗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사야서를 때를 따라 양심목하고, 못 갈 사람은 북방에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공산주의 북방 군대를 보냈는데 오히려 손잡고 춤을 춰요. 이게 WCC인데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호와는 지금 구이사 제단화 했어요. 19장 19절에. 예? 여호와의 역사가 2000년 전에는 갈릴리가 있어요. 달릴리 베드로 단체에 있게. 근데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무시해버렸어요. 오늘 기독교도 역사가 나면 장르에서 나지 세일교의 역사 나겠느냐? 이단인데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착각이에요, 착각. 겸손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갈릴리 빛이 좋습니까? 물을 것도 없어. 무조건 따라가야 돼. 갈릴리 빛이 이단입니까? 물을 거 없어. 성경 그대로야. 그럼 기도원 군대가 북방치는 군대인데 세일 창조인데 따라가면 돼요.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 자, 머리는 꼬리가 있죠. 머리 반대쪽에 꼬리 있죠.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교회 심판이요. 머리는 누구냐?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목사님들. 머리에서 지도자지요. 근데 꼬리는 뭐냐? 저 끄트머리에서 일본은 전도사들.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 교회마다요. 여자 전도사가 많아요. 여자 선지자가. 꼬리는 여자고, 머리는 남자가 장로가 되고, 목사들이. 근데 이들이 뭐 하는가? 16절이 요절인데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죠. 머리죠. 그들로 미혹게 하니, 보세요. 쑥물을 먹여요. 쑥물을. 세상 지식을, 타락한 지식을. 그래서 마귀가 뭐냐 하면 천사 타락, 이런 쑥물을 먹이는 거예요. 성경 없는 소리를. 그 정토입니까? 망하는 거지. 대적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적을 이깁니까? 아, 우리 아담의 대적이 뱀이지 천사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타락해 뱀 속에 들어갈 때 미친놈아. 천사가 뭐 하려고 미쳤나 뱀 속에 들어가느냐? 천사는 타락하면 심판받아야 되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될 수 없는데도 조작한 거, 조작. 이 못된 목사들이 조작해서 조직신학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시켜요.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렇죠? 예? 여러분, 물어봐, 전도할 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물어봅시다. 알려주세요. 마귀가 뭡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천사 타락했다는데요. 성경 좀 대주세요. 대주거든요. 이사 14장 12절, 에스겔 28장 13절 대주거든. 읽어봅시다. 천사가 몸이 있어요? 무덤에 쫓겨나세요? 천사가 무역 장사했어요? 못했지요? 아니잖아요. 따져야 돼, 따져. 17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설만이 뭐예요? 설만. 응? 설만은 지 마음대로 짓거려. 건방지게. 응? 떨지 않고. 악을 행하며 이 선악과가 나와요. 악을 선으로 착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이 예수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저들이 신앙의 본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예수를 죽여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게 말 됩니까? 예수가 창조자고 구원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내는 게 출애하는 걸 교회 쫓아내는 출애하는 것이 저들이 본 의문 줄 알았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그때 유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잘못된 신앙을.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래서 예수도 베드로 바울 다 죽였어요. 사탄들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거예요. 반대지, 반대. 그렇게 오늘 지도자들이 백성 인도하는데요. 강단의 설교요. 전부 엉터리야. 사도시대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한란시대는 감도 못 잡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이사야 9장 17절에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예? 교만해서 영적 유다가, 예? 사타에 들어가가지고 지가 최고라고 교만해서, 예?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안해 하시며 그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해 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공의는 끝까지 심판입니다. 심판날에는 죽적이 용서 못 받습니다. 죽적이 곳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림줄. 아모세 7장 7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같으니, 이제 앞으로 이 땅은 다 불타야 돼요. 악행은 악에 속한 사람은 다 불타는데 곧 진례와 현극을 삼키며 백패간 구름. 이 진례 현극이 오늘 부패된 교회요. 7장 마지막에 보면요, 은을 챙겨놔서 줬던 그 포도원이 찔레밭이 돼요. 그 큰 교회는 사탄의 집이 돼가지고 다 불탑니다.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진노입니다. 은혜가입니다. 자, 율법이 끝나면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왔을 때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지, 은혜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요, 진노나를 축적이 되는 거예요.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의 소화 불탑니다. 이 땅의 소돔고모라 같이 불타는데, 백성은 불에 타는 섬노마가 똑같이, 이 무슨 백성이요? 성전 방바닥 이사야서 갈릴리 빛을 믿어도 기도원 빛을 안 믿고 시험에 빠져서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서 죽을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 착각해요.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이 땅에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 했어요? 너 내 제자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었어.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괴로워도 와. 그게 예수님 명령이요. 마태 16장 24절에. 근데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라요. 자기가 의인이야요. 죄인인데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가 보여. 큰일 났습니다. 남의 잘못이 보이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야 되고 내 부족과 내 잘못을 찾아야 되지, 남의 잘못을 왜 찾습니까? 나다니가 다윗 앞에 가실 때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기 팔을 뜯어먹어. 이 죽을 사람들은. 므낫세는 에브라임의 형제가입니다. 요셉 아들이잖아요. 근데 둘이서 싸워.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 죽을 사람들이에요. 어제는 형제가인데, 친형제가인데, 이제는 원수가 돼서 서로 잡아먹어.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예? 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 죽어야 되지 남을 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증거 마치고 원수 역할에 죽었다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남 살리기 위해서 전도로 갔고 북진했지요. 살리기 위해서 명령에 따라서. 그럼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는 종이고, 예수님이 안 보낸 종은 협상주의는 시큰 일하고 지옥 갑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심판은 용서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명령 따라서, 바울사도같이 나는 죄인 개수입니다.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마세요. 내 죄만 간섭하세요. 그래 내가 유익이 됩니다. 그 예수 닮아지고 새길 말씀 꿀같이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는 천년매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하지 봅시다. 십장성 갑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업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늘 보좌에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시려고 창조하신 아버지여, 아담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넘어지면은 사랑으로 싸서 데려가려고 사랑의 줄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구속자로 보내주시고 택한 자를 회개시켜 예수의 피공도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새 일로 영육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나라 새하늘 새 땅 만들어서 영생 복락 누리며 동고동락하며 무궁수에까지 같이 가자고 약속했나이다. 이제 성경 밖엔 구원이 없사오니 성경에 초보적으로 마태복음 읽으면서 죄인 개수를 깨닫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죄를 깨닫고 바울사도같이 죄인 중에도 개수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승리가 오고 성경을 떠나면 실패밖에 없나이다. 성경 방바당 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때를 따 양식 먹고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서 이 선악과가 우리 몸에 차고 넘치니 다 뿌리를 뽑도록끔 말씀 무장 주시고 첫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